동은의 하루.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이스의 동은입니다.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은 저 에이스 동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침부터 지금 리얼로 지금 일어났거든요. 지금 일어난 지금 이 시간부터 오늘 제가 학교랑 이것저것 가면서 하루를 보낼 텐데 저의 일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왔습니다. 저 옷을 입을 건데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네. 좋아. 이제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러 왔는데 그냥 여기서는 브이로그를 안 찍으려고 했는데 와 이건 찍어야겠다. 김세윤 성공했네. 와 김세윤 전광판도 보고. 여기 맞나? 알았다. 아 진짜 학교 가기 너무 힘들다. 저 이제 고속터미널에서 김세윤을 만나는 순간 바로 헤드락을 걸어보겠습니다. 무짜식. 저는 지금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세윤이 형 안 왔다 그래서 먼저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더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원래 혜윤이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혜윤이 운동하고 씻고 온다 그래가지고 좀 늦는데. 이 지각생 차 타기 3분 전에 도착해서. 안녕하세요. 뭔지 알 거. 브이로그야. 지각해놓고 뭘 이렇게 해맑아요. 빨리 너무 해맑아서 뭐라 할 말이 없다. 지금 늦었는데 이 친구는 커피를 마셔야겠다면서. 네, 커피는 맛있어. 커피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늦었는데. 사주는 거야? 얼마 하지도 않네. 혹시 카메라 있으니까 바로 데이비를 변하는 거야. 가식적인 친구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한번 들고 다니세요. 드디어 이제 시험을 볼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시험을 보러 갔다 오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저희는 지금 시험을 잘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시험 잘 봤어요? 그래 다 풀긴 풀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다 풀었어요. 네. 교수님이 그래도 저희를 좀 배려해 주셔서 그런지 난이도를 많이 낮춰 주셨는데 그래서 다 풀긴 풀었는데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비가 내리는 거 아닐지 참 걱정이 많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뭐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우 밖에 풍경이 참 좋아요. 제가 제가 여기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여기 저의 많은 추억이 담겨 있죠.
여기서 옛날에 축구 해봤어요? 해봤죠. 근데 저는 대학교 와서는 축구를 많이 안 해가지고 운동을 잘 안 했어요. 땀 흘리기 싫었어. 근데 이렇게 땀 흘리는 직업을 또 태그를 하고 있네. 좋다. 관절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어서.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괜찮아, 이제 우리 20년반이. 조용해라. 20년반이야. 오늘 아름다운 날에 시험도 마치고, 시험 다 보고 나왔을 때 기분 제일 좋은 것 같아. 뭔가 후련하다, 후련해. 이제 저희는 다시 서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컴백 준비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파열이 돼가지고 좀 이따 이제 한의원을 갈 생각이에요. 한의원 가서 침 좀 맞고 이 늙은 몸뚱이를 침으로 깨우고 있습니다. 진짜 몸 관리 잘해야 돼. 진짜 영혼 1도 없다 진짜. 와, 아니 지금 눈빛이 너무 쪄가지고 인상에서 안녕. 열심히 살면 좋지 뭐. 젊었을 때 열심히 하면 나이 먹어서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편리할 수도 없어. 그쵸, 열심히 해야죠. 그 경험을 잘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 조금 아 이런 경험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퍼센테이지로 봐서 살아가는데 응? 이런 경험은 몇 사람 몇 프로는 할 것 같아. 그렇죠. 한의원에 갔다가 나왔습니다. 약간 혼나고 온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침은 맞았는데 아직 경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한약제가 발려져 있는 엄청난 패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붙이고 자려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습실에 도착했습니다. 왔더니 이 친구는 누구신가요? 동훈의 일상 브이로그입니다. 동훈의 일상 핵 노잼 예상하죠. 근데 연습실 왔는데 지금 나머지 세 분이 레슨을 받으러 가가지고 준이랑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둘이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하루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 강유찬, 저 건방진, 역시 저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이번에 브이로그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나갔다고 하거든요. 또 올랐다고! 그래서 에이스 언더커버 또 올랐다고! 준씨, 그걸로 해주세요. 잠깐만, 끌었다 할게요. 이마가 또. 여러분, 저는 지금 씻고 왔습니다. 참 별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고된 하루인 것 같아요, 그죠? 또 오늘 되게 알차고 되게 뿌듯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오늘 동훈의 브이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 예? 뭐라 그랬어 내가? 브이라이브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동훈의 브이로그를 시청해주신 조이스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편으로 더 핵 꿀잼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강유찬의 실체를 밝히는 이동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내 실체를 밝힌대. Undercover, hey. 안녕. 자자용.